정부가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세, 두 번째 배당소득세, 세 번째는 논란이 뜨거웠던 상속세 이슈였습니다. 이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연구원님? 예. 네, 맞습니다. 오늘 마침 또 그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제 기획재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좀 주주 환원을 늘리는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앞으로 좀 진행될 예정임을 발표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첫 번째는 그 법인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배당소득세에 대한 분리과세를 해주기로 했고요. 세 번째로는 그 대주주의 상속세, 원래는 그 대주주가 본인의 주식을 상속할 때 20% 증액을 해서 세액을 결정하는 법이 있었지만 그 법을 폐지해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은 이후에 원래부터의 핵심은 그 주주환원이었지만 오늘 이렇게 공개된 그 정책을 보면은 이 주주환원을 늘리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그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 발표된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 이제 직전 뭐 3개년의 평균 주주환원 수준보다 올해 주주환원을 더 많이 했을 때 그 증가분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준다든지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주주환원을 더 늘려주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업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 재료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재료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오늘 정책 발표 이후에 그런 이제 움직임이 또 감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험과 저희가 증권주 오늘 모셨으니까 커버를 하시거든요. 예, 자세히 이제 여쭤볼 텐데 보험주는 좀 최근 잘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추세가 괜찮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에 보험주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올해 초에 아마 한 1월 말에서 2월 초쯤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은 이후에 이제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좀 보험주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좀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좀 관심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좀 주주환원을 많이 하는 그러한 회사들로 시장에서 관심이 좀 크게 받아왔고 그렇죠. 추가적으로 뭐 작년에 도입된 뭐 IFRS 17이나 이러한 그 회계적인 그러니까 외부적인 영향도 최근에 그 올해 주주환원 확대를 하는데 조금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시장에서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좀 반영이 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대표적인 업종으로서 좀 최근에도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도 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M&A 이슈 이런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연초 수익률이 거의 30% 됐으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많은 수익률을 얻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의 매물로 거론되고 있는 보험사가 상당한 상황이에요. 이 어떤 부분에서 이게 기인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보험사의 M&A 매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동양생명과 롯데손해보험, 그다음에 KDB생명, 카디프생명, 그다음에 뭐 ABL생명, 그다음에 MG손해보험 정도까지가 일단 좀 매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주가도 엄청나게 뭐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변동폭도 엄청나게 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험사들의 M&A가 되게 대두되는 이유가 이제 화면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 금융지주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이전부터 그 다른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업종의 회사를 인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도 있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작년에 도입된 회계 기준인 IFRS 17이 또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IFRS 17의 주요 특징으로는 부채를 보험사의 부채를 원래는 원가로 평가하다가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서 보험사들의 자본이
IFRS17 도입되기 전보다 IFRS17 도입된 이후에 엄청나게 커진 상황입니다. 아, 예. 그래서 M&A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비용을 지불을 하더라도 회계적으로 더 큰 자본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최근에 좀 이렇게 좀 M&A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새해 회계 기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짚어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한 종목 그 보험사 중에 그 미래세 생명 같은 경우에도 최근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이슈도 좀 잠깐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미래세 생명의 그 주가도 좀 최근 되게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M&A 매물로 거론되지는 않고 있지만, 작년부터 이 미래에셋 그룹이 계속해서 이 미래에셋 생명의 주식을 사모으고 있기 때문에, 예.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셋 그룹이 주식을 이제 다 사버려서 자진상장 폐지하는 것이 아니냐, 약간 이러한 기대감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그 그룹의 지배구조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박현주 회장님 밑에 비상장사인 미래에셋 캐피탈과 자산운용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 미래에셋 생명과 벤처 투자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하단에 있는 미래에셋 생명의 주식을 지금 이제 미래에셋 그룹 전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자산운용이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회사에서는 물론 이제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자진상장 폐지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셋 그룹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어쨌든 자진상패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가 급등의 원인을 그걸로 좀 생각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험사 M&A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이 시장인데, 인수의 이제 적극적인 그 배경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고, 최근 이제 보험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세계 회계제도 IFRS 17,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상당합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작년부터 이제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거고, 이게 이제 도입이 되면서 그 보험사들의 실적이 조금 이제 좋게 나오는. 그래서 이거 뭐 일각에서는 부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CMS 상각률 뭐 조정, 이게 전문 용어가 나와서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도가 변경이 되고, 이런 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 주주분들이 제일 궁금하는 거는 배당 정책에 영향은 없을 것인가, 이 부분이라서 좀 길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그겁니다. 괜찮을 건지요? 맞습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이슈가 좀 되었던 부분은 이 그 보험사의 보험 이익의 근원이 되는 이 CSM을 상각을 하면서 보험 이익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 상각하는 퍼센테이지, 상각률을 당국에서 이제 좀 조정을 하겠다, 상각률을 산정하는 방식을 바꾸겠다, 이런 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게 있어서 그때 이제 보험사의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그 보험사들의 이렇게 뭐 당국의 조정 때문에 보험사들의 이익이나 아니면은 배당 정책에까지는 크게 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CSM 상각률이 조정이 되더라도 이제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계약에 대한 상각률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들어오는 신계약에 대한 상각률이 좀 변동될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으로 그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당국이 보험사들의 회계 그 기준을 좀 이제 뭐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좀 조정해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실적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근에 보험사들의 실적은 이미 좀 많이 바뀌어와서 믿을만한 수준이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으로는 크게 좀 우려를 표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배당에 대해서는 만약에 당국이 이제 좀 규제를 바꿔가지고 보험사의 실적이 좀 안 좋아졌다,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보험사들의 배당 정책은 기본적으로 DPS를 우상향하겠다. 그러니까 매년 받는 배당금을 늘려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적이 뭐 올해는 안 좋다고 하더라도 배당 성향을 늘리면서 이제 좀 그 주당 배당금을 좀 전년 대비 높게 주는 배당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일련의 이슈가 있었지만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어쨌든 주주들을 굉장히 신경 쓰는 모습 그런 부분은 이제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보험주 중에 탑픽 종목은 뭐라고 보세요? 연구원님이 생각하시는? 네 저는 일단 지금으로서는 삼성생명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어쨌든 주가가 좋게 움직이려면은 주주환원을 좀 늘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삼성생명이 지금까지의 이제 아이파렛 17 도입 이후에 실적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보험사들의 자본 비율이 굉장히 좀 주주환원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자본 비율이 높아야지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삼성생명은 또 이제 높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높은 자본 비율도 가지고 있어서 자본에 대한 여유도 많고 추가적으로 이제 좀 최근에 그 특히 오늘 이제 이런 그 밸류업 관련한 세제 혜택 인센티브가 제공이 된다라고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더욱 좀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그 연구원님 잘 모신 것 같네요. 네. 네. 쏠쏠한 정보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어쨌든 삼성생명도 밸류업 그 수혜주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겠습니다. 연구원님은 그 보험도 하지만 이제 증권도 커버를 하시는데 증권주는 보험주만큼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오늘 증권주는 또 굉장히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그 주주환원 관련 인센티브가 발표가 되면서 금융주가 전체적으로 오르는 모습인데 어쨌든 최근에 증권주에 가장 좀 발목을 잡는 요인은 아무래도 좀 부동산 PF 관련 우려가 좀 주가의 발목을 잡아왔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금리가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PF 업황은 여전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올해 이제 2분기, 3분기, 뭐 늦어지면 4분기까지 이 부동산 PF 관련한 충당금이 증권사들의 실적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증권업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부동산 PF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하면서 투자에 임하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부동산 PF가 지속이 되면서 구조조정이 되면서 뭐 증권 쪽, 뭐 캐피탈, 저축은행 뭐 다 포함될 텐데 신용등급이 또 줄 강등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약간 이제 보수적으로 볼 필요성은 하반기에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는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이제 그 7월부터 정부의 그 PF 정상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부실 사업장을 빠르게 정리하겠다라는 태도를 좀 견지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만약에 부실 사업장에 대한 뭐 매각이나 아니면은 뭐 채권 상각이 이루어진다면 어쩔 수 없이 손실이 그 수익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소한 3분기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부동산 업황이 좀 괜찮아지면은 같이 좀 주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PF 업황에 대한 전망 또 리포트 잘 보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증권주에서는 탑픽을 어떻게 꼽으실지요? 일단 증권 쪽에서 탑픽은 키움증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일단 그 부동산 PF가 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뭐 자회사 저축은행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비슷한 규모의 증권사 대비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좀 낮은 축에 속하고요. 하나 더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이제 오늘 나왔던 또 밸류업 프로그램의 인센티브 요것도 키움증권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도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때 이제 뭐 밸류업 관련 공시도 하고 스스로 이제 기업가치 재고 공시도 하고 되게 적극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증권 업종 중에서 가장 이제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바로 키움증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PF에 대한 리스크가 적으면서도 증권주 안에서 밸류업 수혜를 그래도 가장 강하게 받을 수 있는 키움증권이 증권주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금융주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좀 잠시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저는 담당하는 게 이제 보험이랑 증권업인데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관련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험업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타임라인 중에 9월에 그 밸류업 지수가 개발이 될 예정이고 12월에는 그 지수에 대한 ETF가 이제 출시될 예정으로 정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호흡을 길게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업종인 네, 보험 업종의 주가 전망은 굉장히 좀 하반기에도 좋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침 또 정부 쪽에서 밸류업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이 발표가 됐고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보험주 또 최고의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섹터라고 하니까 정말 적기에 오셨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 할 테니까요. 시장 현안 있을 때마다 나와서 저희 마켓나우 3부 좋은 전략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함께해 주신 분 안영준 하나증권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